여러분은 힘들지 않다 하시지만 전 힘듭니다.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가 고민해보는 시점이 됐습니다. 우리 동지들 가운데서도 지겹다,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바위에 뭐 흠집하는 하겠냐 답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오늘 윤석열 지지율 보셨습니까? 세상에, 도대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가 뭘 했길래 80여일 만에 24%의 지지율이 나온단 말입니까? 정말로 한심한 정부입니다. 맞습니까? 저는 경찰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. 사람에게는 기억의 흔적이라는 게 남아있기에 옷도 바뀌고 모자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던 87년에 저보다 앞서서 떠났던 친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. 저희 같은 50대라면 직접 목격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느낄 만한 그런 아픔입니다. 그런데 그러고 무려 35년이 지났습니다. 이 30년이면 정말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 우리 경찰들 그동안 민주주의의 궤를 같이 하면서 우리의 든든한 동지로 때로는 협력자로 좀 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해온 집단입니다. 맞습니까? 우리 주변에 경찰 가족도 많고 꼭 필요할 때 든든하게 지켜주는 경찰. 그런데 그 경찰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세상 게으른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입니다. 아니 연극 보러 간다고 이것저것 딴짓하다가 미국에서 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미국에서 넘버3가 왔는데 전화 한 통 띡 하고 끝입니다. 그리고 뭐든 하라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말하는 것도 안 합니다. 그런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게 서둘러 산 게 바로 경찰 장악입니다. 이것은 권력을 뺏어가서 검찰을 쥐고 기업들의 목줄을 죄는 모든 부서에 검찰을 꽂아놓은 것에 이어서 경찰을 자신들의 몽둥이로 부리겠다는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까? 때로는 화가 난다고 그대로 다 화를 내선 안 되는 게 어른들의 몫입니다. 그렇지만 화를 내야 될 때 내지 않는 것만큼 비겁한 것도 없습니다. 우리 당의 당대표에 출마했던 유력 정치인 한 사람은 며칠 전 토론에서 이렇게 경찰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있으면 이상민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. 당연한 주장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까?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비대위원들은 야 그걸 꺼내면 어떡하냐, 적당히 정치적으로 요리하다가 정말 안 된다 싶을 때 꺼내야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러셨습니까? 제가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의 이름을 굳이 부르진 않겠습니다.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주십시오. 그 비대위원장님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? 저희는 어제 서대문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서대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뙤약볕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. 민주당은 내일부터 현장을 다니면서 전당대회를 실시합니다.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면 당대표가 알아서 하겠지. 이미 경찰국이 설치됐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. 법리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건 모두 다 게으른 사람들의 변명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맞습니까?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. 게으른 거 좋아하는 건 사람의 본능입니다. 그렇지만 학교 갈 때 퍼져 있으면 발로 쳐서 일어나 이 녀석 학교 가야지 얘기하고 직장 나가기 싫다는 남편이나 아내들 있으면 아우 착하지 웃을러서 보냅니다. 우리는 적어도 2번을 찍었던 사람들은 윤석열을 아끼고 챙겨줄 줄 알았는데 24%는 그들 모두가 돌아섰단 얘기입니다. 맞습니까? 그런데도 그들은 오늘까지가 휴가입니다.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제공했다고 연극장에 있었던 사진들이 나왔는데 대통령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는 그 사진이 올라온 적 없습니다. 그러면 대통령실은 공정한 채널을 빼두고 딴 데 가서 뒷거래하는 거 아니냐? 혹시
요즘 들어서 계속 외모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고 우리는 점점 더 괴물 같아진다고 얘기하는 건희 씨가 다이렉트로 거래했다는 의혹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?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87년도에는 경찰 앞을 지나가다가 무슨 조건으로 저 신분증을 보자고 하십니까? 라는 말에 곤봉으로 두 대 두들겨 맞고 깨보니까 닭장차였습니다. 저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. 지금은 정당한 욕을 하게 되면 경찰들이 설명해주고 친절해지게 됩니다.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정권이 경찰의 목을 쥐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. 구조적으로 상명하복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이라면 지금의 경찰은 달라졌습니다. 유사명 총경을 비롯해서 수많은 경찰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우리 시민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경찰국을 반대합니다. 경찰국은 설치되어서는 안 될 괴물이고 이 괴물을 감싸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윤석열 정부에게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. 그들은 우리에게 곤봉을 휘두르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이겨낼 것입니다. 맞습니까? 경찰장악 규탄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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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민을 탄핵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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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금요일마다 여기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듭니다. 언젠가부터 우리 시민들이 바쁜 일상, 폭염에, 휴가에 과연 거리를 채울까 걱정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.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거리를 메워주실 거 알고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봐주시는 분들,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냅시다. 와, 응원합니다.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. 오늘도 우리 노정열 선수는 사우나에 온 건지 다이어트를 하러 온 건지 몰라도 땀을 한 바가지 이상 흘리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저 몇 분 때우고 갈 뿐이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. 해도 달라지는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말씀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. 그분들이 세상 달라진 걸 잘 모르십니다. 지금 24%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불과 80일 만에 윤석열의 허상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렇게 우린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. 맞습니까? 함께 가시겠습니까? 저는 금요일 저녁에 이런 장소에서 만난 일 없게 이상민 장관님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저는 정치평론가 곽동수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곽동수에게 큰 박수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리 속이 시원한 곽동 선생님. 정신 차리라고는 했는데 저 사람이 정신 차렸으면 경찰들한테, 경찰서장들한테 그 착하디 착하해서 엉뚱한 걸 만들겠다는데도 상부에 보고하고 허락받고 간 사람들 겨우 그거 회의한 걸 가지고 12.12 쿠데타니 그런 막말 망언을 일삼는 사람이 정신 차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? 저는 없다고 봅니다. 고쳤을 수 있겠습니까?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. 자, 대통령 선거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48로 된 윤석열이 24라는 거는 윤석열 찍어